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감독입니다. 새알람입니다. 자, 저희가 새알람이 3년 동안 채널을 운영하면서 컨버터블 세차법 알려주세요라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맞아요. 근데 살면서 내가 컨버터블 차를 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많이 없고 갖고 와서 세차를 해본 적도 없고 주변 지인들이 타지도 않았고 해서 사실 아는 지식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 감독님이 이제 차 산 지 얼마나 됐죠? 6개월 됐어요. 딱 6개월 됐는데 가지고 오자마자 보통 컨버터블 중고차를 사면 일단은 컨버터블이 세척이 돼서 나오는 차들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코팅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바로 우리도 컨버터블 빨리 배워야 된다 하면서 정말 뭐 이분저분한테 물어보고 배운 거를 그대로 시공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 한 번 정도 해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을 정도로 뭐 어렵진 않더라고요. 지금 감이 생긴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관리를 하면서 꿀팁들도 몇 개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준비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시작해볼게요. 가봅시다. 일단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네. 안 되어 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지금 거의 뭐 다 날아갔다 보시면 되고요. 아, 그래요? 다 날아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아. 일단 색깔도 일단은 흐리멍텅해? 탁해. 이게 이 주름도 이 모양 보이세요? 지금 이거 아 이게 새차 유튜버 저기 감독차야? 천장에 이렇게 이물질이 이렇게 많아 올라가 있고 네, 딱 영상 찍기 좋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오늘 복원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야, 근데 일단 물을 뿌려본 다음에 코팅이 어떤지 한번 그걸 보도록 할까요? 바로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 오케이. 물 뿌리기 전에 설명을 드릴 거 있는데 네. 소프트탑이 예민하다고 소프트탑에 물을 뿌릴 때 이 고압관을 안 잡는 분들 그냥 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제가 경험을 해본 결과 그냥 잡고 멀리서 뿌려주면 문제 없어요. 왜요? 아. 근데 약하게 뿌리면 뭐가 안 좋아요? 그거는 제가 세척하면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뭐 왜 지금 이 말을 왜 한 거야? 왜 한 거야? 아. 이게 진행이 어렵다니까? 일단 고압 쏘세요. 뭐 알겠어? 아니 궁금증을 뭘 알겠냐고 항상 카메라만 들고 있다가 맨날 우리한테 욕이나 할 줄 알지. 다시 해라 이런 것만 카메라 들고 있다가 다시 이런 건 할 줄 알지. 다시 아 오늘 저녁 뭐 먹지? 아 다시 해. 뭐 여기 비딩 있다. 여기 조금 남아 있는 거야. 여기는 오염이 덜 돼서 남아 있다. 고장면 비딩도 느낌이 좋는데 네. 소프트 탑에 비딩 맺혀 있는 생겨요? 진짜 이뻐요. 안 봤죠? 난 봤어. 그냥 뭐 본 거 같아. 생기는 거 같아. 진짜 이뻐. 일단은 지금 상태는 이렇게 물을 당장이라도 흡수할 것처럼. 아, 뭐야 이게? 이렇습니다. 아, 그냥 없어 뭐. 아, 뭐야 이게? 소프트탑을 세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이게 섬유라고 몰라야 될까요? 그렇죠. 섬유 재질. 그러니까 천재질인데. 이거는 뭐 다르게 세정하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궁금해하실 분. 말레비누? 그치, 약간 그런 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세탁용 세제 물에 살짝 타서. 아, 세차장 있으면 안 되잖아. 그건 좀 선 넘지 말고. 그리고 컨버터블 전용 세제가 있잖아요. 네. 세정제. 네. 근데 컨버터블 전용 세정제를 넣고 이렇게 있는데 굳이 이거를 써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성분표를 봤어요. 네. 근데 중성 세제더라고. 그럼 일반 중성 프리오실을 써도 되지 않을까 해서 해봤었거든요. 충분히 돼요. 아~ 그래서 굳이 컨버터블 전용 세제를 쓸 필요는 없다. 세정제들, 특히 거품 나는 유들은 사용하는 거 좋습니다. 네. 알칼리나 산성은 일단 피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안 좋을 것 같긴 안 좋을 것 같긴 해요. 플라스틱 유들이 막 변색 일어나거나 옛날 좀 안 좋은 아이템들을 그러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중성으로만. 그리고 충분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중성 프리머시 제로 소프트 탑부터 부장면까지 전부 다 덮어줄 거예요. 이쁘게 찍어도 이거 알죠? 어떻게 우리가 맨날 이쁘게 찍는지. 예쁘게 찍는 거요? 아, 제가 또 이쁘게 찍죠. 자, 이제 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조장면이 뿌려질 동안 살살살살 세척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살살살살 이런 식으로. 아, 그 돌리지 말고 결방향대로. 결방향대로? 아, 네. 그러겠다. 이거는 결방향이 맞겠다. 네. 결방향대로. 그런데 왠지 돌리면은 막 잘못했다가 보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맞아, 그렇게 맞아. 해보자. 그걸 보여드려야지 안 따라하시지. 그런가? 그렇죠. 아, 잠깐만. 진짜 아파. 아, 미안해.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이런 돈모 브러쉬를 이용해서 세척을 했었는데 네. 솔직히 이 큰 판인데 못해요. 언제 다 하고 있어. 추천 아이템 하나
바이칸 브러시. 바이칸 브러시. 바이칸 롱핸드 브러시인데 그냥 여기서 이러면 돼요. 얼마나 편해. 그렇게만 해도 근데 돼요? 네? 그렇게만 해도 돼요? 네, 그냥 이렇게만 살살살살. 뭔가 그냥 거품 내리는 느낌인데 좀 맛깔나게 좀. 아, 그렇게 되면 이제 섬유다 보니까 보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 너무 그래? 세게 하면. 아, 진짜 쓸어내리듯이 그냥 하는구나. 네, 그냥 쓸어내리듯이. 우리가 도장면 밑줄 할 때 빡빡 안 하잖아요. 네. 얘도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그냥 얘도 살살살살. 머스팅 타더니 진짜. 변태가 됐어요. 네. 이렇게. 별거 없어요. 그냥 일단.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네? 이거 꼭 이 브러쉬 아니더라도 그냥 부드러운 정도면 상관없잖아요. 아, 맞아요. 충분하죠. 이게 지금 섬유 안에 거품이 가득하잖아요. 그쵸, 그쵸. 이거 헹구려면 진짜 고압수를 엄청 많이 써야 돼요. 아, 근데 많이 써야 되나? 거품이 네.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아까처럼 안 잡은 상태에서 이 상태로 쏘잖아. 한 타임으로 안 돼요. 한 두세 타임. 그래서 맨날 자기 차 촬영할 때 맨날 여기다 카션피지 하지 말라고 거품 쓰기 뭐라고 하죠. 맞아. 오만. 진짜 조금만 묻어도 신경질. 뭐라고 하고 맨날. 그리고 예. 처음에 굳이 전부 다 헹굴 필요 없어요. 아, 완전히 꼼꼼한 거품이 안 날 정도까지 헹굴 필요는 없습니다. 네. 처음에는 적당히만 헹궈주면 된다. 오케이, 봅시다. 뭐? 해봅시다. 보면서 보면 알겠지 뭐. 우리가 프리워시에 탄 다음에 네. 본세차를 하잖아요. 그쵸. 똑같이 탑도 밑에질을 해줄 거예요. 자, 얘도 그냥 어떤 느낌? 오, 되네 근데 이게 진짜. 네, 돼요. 근데 우와, 이렇게 우와. 아까 브러쉬질을 했는데 밑에질을 또 한 이유는 얘가 섬유 재질이잖아요. 네. 섬유 재질이 우리 세탁기 생각하면 되겠다. 세탁기 옷 빨리 할 때 예비 세척 한번 하고 본세척 한번 하고 그렇게 하고 헹구잖아요. 헹굼도 한번 헹구고 두 번 헹구고.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섬유 재질이니까 1차로 브러쉬로 한번 헹궈주고 두 번째 밑으로 한번 세척해주고 깔끔하게? 좀 더 깔끔하게. 야, 최대한 좀 마찰력이 적은 또 그런 미트 패드 사용하면 더 좋겠네요. 맞아요. 손상이 좀 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중성 카션푸스 사용하시면 돼요. 그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똥 맞았는데 새똥이 엄청 묻어있다. 근데 그때 뭐 알칼리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차 받고 나서 바로 코팅을 했잖아요. 네. 코팅하고 난 다음에 새똥이 떨어지잖아요. 고압수만 싸도 날아가요. 아, 네. 뭐 자국 같은 것도 남지도 않고. 네. 날아가요. 섬유라 막 스며들 것 같은데 그런 건 또. 그 섬유 사이사이를 코팅을 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 3월 달에 차를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네. 3월 달에 가져와서 코팅을 하고 한 달만 지나니까 꽃가루가 막. 아, 맞네. 4월이니까. 꽃가루 시즌이긴 했지. 뭐 오래 썼거든요. 맞아. 알아요. 근데 코팅하고 나니까 물만 뿌려도 그 코르고 날아가. 아, 진짜. 마치 카티바의 광부스터 같다 이런 말이구나. 아, 홍보는 아니고요. 그냥 들어갔다고요. 죄송합니다. 빨리 주세요. 네,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마무리 일단 소프트 타면 다 했으니까 도장면 밑에질 하고 돌아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와, 다 했다. 자, 이제 또 헹구면 돼요. 이번에 헹굴 때도 팁이 있을까요? 이번에 헹굴 때는 딱히 뭐 꼼꼼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반 도장면은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오잖아요. 네. 얘는 위부터 돌아요. 아, 소프트 탑 먼저 다 헹궈준 네. 다음에 그 다음 도장 간다 이거죠? 안 그러면 이 여기서 거품들이 절로 밀렸다 또 절로 밀렸다. 맞아. 이해가 안 돼. 아, 여러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아. 이거 보여드린 거야. 그거 한 장면만. 네. 맞아. 보여드릴게요. 맞아. 봤어 이거는. 자, 이런 식으로 거품이 밀려와요. 저기서. 그러면은 저기 가서 또 헹구잖아요? 네. 여기서 또 헹구잖아? 아직 반대쪽. 그럼 또 저기 가야 돼. 그럼 나 또 일로 와서. 그치. 안 끝나 이러면. 아, 그러네요. 그래서 위에를 전부 그냥 한쪽 방향으로 싹 쓸어준 다음에 거기서 마무리 짓고 도장면 싹. 이제 진짜 할게요. 나보다 잘 쏠 거야 이거는 진짜.
아, 이제 드라이를 해야죠. 아, 힘들어. 일단 드라잉을 할 건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드라잉 타월로 덮어요. 아, 좀 흡수하게. 좀 얘가 먹게. 아. 아, 땅바닥에 콜라 쏟았을 때 같이. 응. 땡길 필요도 없어. 그냥 덮어놓고, 그냥 꾹꾹꾹꾹. 아, 눌러주면 쓰라잉이랑 네. 흡수하게. 꾹꾹꾹. 달라요. 오, 그래도, 오, 진짜 나. 이거 먹었어. 그렇죠. 어, 이거 뭐야? 드라잉 타월도. 이렇게 먹어요. 아, 거꾸로 드려야 돼요. 거꾸로. 나 방송을 아, 몰라서 다시 자 이렇게 아니, 먹어요. 아 그렇구나. 아니 그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일단은 네. 큰 물기는 얘가 빨아들일 수 있게. 아 근데 이 작업이 먼저 하는 게 낫겠다. 에어로 서번에 쏘는 거 보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어허. 되는지 에어건으로 쏘니까 이게 잠깐만 음소거 언제 하냐고 이거 답도 없어요. 이거 언제 진짜. 하냐고 진짜로. 아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확실히 에어건 가지고 이거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답도 없어요. 근데 맨 처음 우리 먹생 갖고 왔을 때 이렇게 했잖아요. 해보신 분들 압니다. 이거 에어건으로 다 불리려면 한 3시간 써야 됩니다. 진짜로. 이렇게 하시고 도장면 이제 드라잉 하시면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도장면 드라잉 하고 에어도 뿌리고 에어도 일단은 살짝 뿌려주고 그 다음에 네. 이제 햇빛 위에다 말려주면 오늘이 다행히 방금 전까지 비가 왔어가지고 햇빛이 엄청 뜨거워요. 진짜 뜨거워. 한 햇빛에서 솔직히 한 30분이면 다 말라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저희가 드라이를 다 하고 햇빛에서 한 30분 정도 말렸다가 그 다음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아니 인간들도, 예? 아니 다음 영상은 안 되죠. 예. 커피 한잔 하고 커피 한잔 하고 오겠습니다. 아휴 왜 이렇게 심각하게 쳐다보세요? 응?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쳐다보세요? 아 이게 자 일단은 세차를 다 끝내고 나서 코팅하는데 이 코팅제가 도장면에 묻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 지금 딱 말리는 한 20분? 30분? 20분 정도 그 정도만에 이렇게 얼룩이 졌어요. 손으로 지워도 안 지워집니다 지금. 근데 만약에 이게 뭐 지금 20, 30분만 해도 이런 얼룩이 남아있는데 이걸 혹여나 못 보고서 집에 갔다 그리고 햇빛이 뜨겁게 구워줬다면 이 얼룩을 좀 여러분들이 지우기가 굉장히 번거로울 거예요. 그래서 컴포터블 코팅 하시는 분들은 꼭 커버링 테이프를 구매하셔서 꼭 도장면에 최소화하게 안 튀게끔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컴포터블 코팅제를 작업하실 때는 바람이 최소한 안 부는 날 하시는 게 좋겠죠. 아니면 실내 세차장에서 하시던가. 오늘은 분명 저 감독님이 오늘 바람 안 분다 날씨 좋다라고 했는데 부네요. 이게 공정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왔어요. 다 왔어. 자 마스킹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제 뭐 소프트 탑 빼고는 틈이 없어. 이제 마스킹 끝났으면 네. 한 가지 더 세정이 남았어요. 아 라스트 세정. 네. 돌돌이를 이용해서 돌돌이? 돌돌이로 보면 먼지들이 엄청 묻어 있어요. 작게 크게 먼지들이. 네. 딱 그거 같아요. 빨래 해도 우리가 꺼내면은 남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한 번씩 털어줘야지 먼지가 다 제거가 되지. 컴포터블은 똑같이 섬유제들이기 때문에 먼지들이 좀 남아 있네요. 저는 그래서 돌돌이를 트렁크에 항상 넣고 다녀요. 이게 코팅하는 거는 솔직히 쉬워요. 이 과정이 전 처리 작업이 엄청 지랄 맞다. 그렇다. 봄하고 가을 딱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는 이제 나무 수액도 이 차에 묻을 수도 있고 새똥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가볍게 그냥 돌돌이 했는데 와우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도 한 거하는 거 차이가 옷이 네, 까매졌어요. 까매지네. 색감의 전도 사라지네. 특이한 거 같네. 새 차인데 이 정도 느낌이야? 이야 다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코팅제를 진짜 본격적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코팅제를 사용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해요. 코팅제 사용하실 땐 꼭 마스크를 쓰시고 코팅제 주변에서 담배 피우지 마셔요. 인화성 물질이라고 뒤에 써 있더라고요. 아 영어인데 제가 네. 해석을 저기 보자. 자 제가 이거 잡고 해석을 제가 다음에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띄워둘게요. 먼지도 없이 그렇죠. 깔끔한 네. 상태에서 깔끔한 상태에서 시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 최대한 안 튀게. 네. 뿌리고 스며들게 해줘야 되는데 네. 브러쉬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스웨이드나 이런 걸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어차피 목적은 여기 스며들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뿌려주고 손으로 비벼주는 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아 이런 식으로 이게 아이템들마다 다른데 오늘은 저희가 303 아이템이죠? 네. 보여주세요 한번. 이게 보여주세요. 뒷면만 보여주세요. 이거를 쓸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거. 형, 상공상이 좋아요? 아니면 케미컬 가이가 좋아요? 근데 감독님이 그때 말해주셨잖아요. 저는 상공상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케미컬 가이는 비딩이나 뭐 퍼포먼스 능력이 좀 아쉽. 그리고 색감도 조금. 상공상이 좀 더 낫다. 해외에서도 실제로 인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얼룩지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여기는 지금 뭉텍이 맞는데 여기 안 뿌렸잖아요. 그대로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제 마르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요. 딱히 뭐 자국이 남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스며들어야만 코팅이 되는. 맞습니다. 코팅이 되네요, 이거는. 그러면 혹시나 뭐 잘못했을 때 얼룩이 생기거나 이런 일은 아예 없다? 네. 원래는 처음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발라보고 변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기다려 봐야 돼요. 그럼 이건 진짜 차마다 다른 거예요? 네. 여기도 써 있어요, 재료사에도. 일단 부분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변색이 일어나지 않으면 전체 시공하셔라. 이야, 그렇구나. 못하고 있다, 컴퓨터를. 이게 생각보다 그리고 사용량이 많이 들어가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만 봐도. 한 통을 다 쓰신다고 보면 돼요. 근데 6개월에 한 번이니까. 그쵸? 정말 이거 꼭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차피 스며드는 게 아끼지 마시고. 컴퓨터블 이거 교체 비용이 몇천만 원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아본 건 아닌데. 네. 그냥 이렇게 들리는 소문으로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이거? 네, 교체하는 동안. 와. 웬만하면 다시 되파시기 전까지는 그냥 뭐 관리를 해주시는 게. 그쵸. 약품 아깝다고 아끼지 마시고. 네. 한번 할 때 확실히 듬뿍듬뿍. 그러니까 차라리 이왕 하는 거. 맞아요. 이할 일을 펴놨는데. 그리고 그냥 솔직히 비벼주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아, 막 불어도 돼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하죠. 속 시원해. 네. 야, 근데 지금은 옆에 차량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만약에 있으시면은. 조심해야겠네요, 그때는. 네.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아, 이렇게 그냥 진짜 펴발라주듯이. 네. 꼭 그러나. 이렇게 펴발라줘야 될 것 같아. 지금 저렇게 위에서 안 스며들고. 그래서 젖을 때까지 듬뿍 뿌리라고 나와있어. 젖을 때까지 듬뿍 뿌려라. 네. 오케이. 뭐가 코팅하는 이거는 크게 어려운 건 없네요. 네. 그냥 뿌리고 코팅은 문질러주고 반복 작업. 맞아요. 특별하게도 주의할 건 없어요. 네, 그러네요. 그냥 진짜 쉽긴 하네요. 이게 마무리 봤을 때는. 뭐 주의할 것보다는 팁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전체 하고 말려주고 한번 더해주면 보다 좋은 성능과 지속성을 볼 수 있다. 그러겠다. 네. 이렇게 하고 나서 경험 시간은 얼마나 돼요? 이거 이제 분명 약품이 섬유에 들어가서 이제 또 완벽하게 굳을 때까지는 굳을 때까지 하는 12시간에서 24시간 그냥 하루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 정도. 네. 야. 근데 이렇게 저 사용하는 거 보니까 네. 다 쓸 수밖에 없겠지. 진짜 다 쓸 수밖에 네. 없어요. 이거는. 이거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반복 작업만 하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네. 후딱 하고 다 끝나고 전화 주세요. 저 PC방 갔다 올게요. 같이 가고 옥성이나 대고. 그것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저 녀석이 지금 저기서 물을 뜨고 네? 있단 말이죠? 맨날 놀고 있었는데. 저희가 햇빛에 한번 다시 한번 굽고 햇빛 밑에서 그러면은 네. 퍼포먼스까지 같이 준비해 볼게요. 일단 작업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꼼꼼하게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껴드냐고. 아유, 궁금하지도 않는데. 아니 꼼꼼하게 하고 돌아온다고 말만 한 거잖아요. 어그렀어. 아 이거 바로 물 뿌리면 안 되는데. 12시간 경화를 지켜야 되기는 하는데 일단 결과물 좀 보세요. 진짜 까매졌어. 진짜. 아, 색감 진짜 진해졌다. 새고 됐습니다, 새고. 원래 막 주름 라인도 살짝 또렷하게 보였었는데 아까 그냥 회색깔이었어요. 이거 근데 지금은 아까 회색이었어요. 지금 까매요. 야 이게 전체 느낌으로 이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왁스까지 발라보니까는 확실히 타이어 코팅이랑 다 해놓으니까는 그냥 세차 느낌 그대로가 납니다. 오. 야 인정 인정. 확실히 살아있죠. 그냥 소프트 탑은 네. 타이어 코팅도 중요한데. 소프트탑 코팅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는 해야 되겠네요. 무조건 해야 돼요. 진짜 우리 뭐 과거 영상 찾아보면 좀 몇 개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얘는 뭐 이쁜데 도장은 정말 코팅 잘해놨는데 얘만 뿌연 이런 느낌. 일단은 물을 한번 더 뿌려볼게요. 물을 여기가 잘 보일 것 같아요. 딱 흘러내리기 딱 좋은. 센터에다 뿌리지 말라 이거지. 12시간 경우 안 됐다고. 무슨 이뻐 보이고 뭐 어디 있어 그냥. 여기 딱 뿌르르륵 흘리면 뿌려볼게요. 뿌려볼게요. 아직? 이게 도장면처럼 동그랗 도장면 뿌려주실래요? 이렇게 땡그랗고 이쁜 비딩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성능까지는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 경화가 덜 됐어. 여기는 약간 이런 느낌? 이번에 분무기 말고 물을 부어볼게요. 물에 덩어리째 한번 뿌려볼게요. 네. 얘를 여기다가 오! 그러니까 이거지.
좋아하는 거 봐.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그러니까 너무 미세 분무였나 얘네? 그냥 이게 너무 아무래도 섬유 재질에다가 그렇게 들이붓는 거랑 또 다른 거 봐요. 한 번만 볼게요. 더. 네. 오! 다시 한번 보면은 와 나이스. 어 이거 보기 좋다. 오 이거 보기 좋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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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이거. 이거 봐요. 오오 나이스. 와 좋습니다. 코팅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거 근데 감독님 발라봤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갔었어요? 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양반이 차를 사고 6개월째인데 36,000km를 탔어요. 아 26,000. 아, 하여튼 진짜 그것도 많이 탄 거예요. 많이 타긴 했죠. 그리고 심지어 저는 항상 야외 주차거든요. 아 맞다. 한 처음에 코팅하고 한 3개월까지는 발수가 되는 것 같았는데 네. 3개월 지난 뒤로부터는 그냥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장마를 한번 겪었어가지고 또 네.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 이게 아직 아,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코팅이라 잘은 모르겠다만은 그래도 3개월 정도는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3개월까지는 짱차게 유지됩니다. 원래 제조사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된다고? 6개월에서 1년. 1년.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 솔직히 텀이 너무 길잖아요. 아마 우리나라 기준으로서는 안 될 거예요. 그게 미국 기준이겠지. 그럼 이 다음에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이제 코팅이 잘 됐잖아요. 네. 솔직히 매번 그렇게 코팅을 해줄 필요도 없고 세정도 매번 해줄 필요 없다고 느껴졌어요. 어느 정도 코팅이 잘 되어 있으면 고압수만 쳐도 이물질 다 날아갔었거든요. 아~ 그래서 때가 쌓였다 싶었을 때 한 그게 저는 한 6개월 주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6개월에 한 번 세정과 코팅을 그때만 해줘. 오늘 같은 날에. 네. 확실히 뭐 아까 보면서 느낀 건데 추운 겨울날에는 좀 작업하는 게 좀 그럴 것 같고 얘 얼면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는 뭐 진짜 봄이나 여름 가을 이 사이에 빨리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빼먹은 게 있는데 네. 컨버터블 코팅을 하는 이유가 이게 젖고 마르고 젖고 마르고가 반복되면 아. 변색된다고 하더라고요. 삭겠죠 진짜. 아, 그렇죠. 뭐, 그치? 그래서 그 변색을 방지하게 코팅제 안에 UV 차단 효과도 있고 아~ 네, 소프트탑의 변색을 막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변색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확실히 색감 자체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이거 안 들어간다 지금. 계속 올라가 있네. 손만 닦고.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하네. 오. 아 이쁘다. 이제 좀 만족해요 감독님? 뿌듯해요. 이렇게 되면 알잖아요. 아 알죠 알죠. 컨버터블 타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돌돌이를 또 들고 다니셔라. 돌돌이와 6개월에 한 번씩 세정과 코팅해주면 좋다. 근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코팅 세정 과정은 정말 쉬워요. 네. 근데 전처리 과정이나 준비 과정이 너무 힘들 뿐이지 아마 혼자서 작업했을 때 처음 했을 때 아무 기술 없이 그냥 진짜 첫 경험 했을 때가 몇 시간 걸렸나요? 첫 경험 4시간. 아, 혼자서 4시간 걸렸어. 고치학수 그렇잖아요. 처음 말할 때는 어렵게 느껴지는데 또 이게 또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또 이게 익숙해져서 요령도 생기고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아, 그리고 이런 친구 한 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같이 해달라고 하면 돼요. 돈가스 하나 사주면 그냥 도와주니까. 치즈 돈가스 사주면은 사주면 좋아하는 친구. 그러면 8시간 9시간 탈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데리고 가세요. 팝니다. 치즈 돈가스 치즈 돈가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뭐 제가 영상에서 말을 하던 것보다는 찍는 거 위주여서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소프트탑 유저분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네. 혹시나 뭐 소프트탑 코팅제를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 또 노하우가 좀 있다면 댓글로 많이 좀 남겨주시면은 또 모르시는 분들에게 또 정보 전달이 잘 될 테니까. 그리고 만약에 영상 보시고선 이 부분 조금 헷갈린데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그 아시죠? 기계 좋아하는 사람 그 변태 그래서 엄청 디테일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의 그 감성이 있다고 또 다음에는 더 좋은, 더 재밌는 새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야, 쉬운 줄 안다니까. 근데 맨날 뭐 잔소리나 하지. 야.